한국은 계속 무기 수출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에 이스라엘 무기 수출은 3배나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조차 163개 단체가 방위사업청, 이스라엘과 무기 거래를 하고 있는 방위사업청 앞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 차례의 집회로는 이스라엘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노동자들과 한국의 시민들과 민중들이 나서서 이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울산 시민 여러분, 팔레스타인에서 자행되는 이 만행을 막기 위해서 우리 작은 행동이라도, 작은 실천이라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사용하는 SNS에서 여기에서 투쟁하고 있는 사람들을 사진 찍어서 올려보내도 좋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자유가 필요하다고 같이 외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SNS에 해시태그를 달아 프리 프리 팔레스타인을 적어서 올려주시면 더더욱 고맙겠습니다. 우리들의 작은 실천이 팔레스타인에 힘을 주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프리 프리 팔레스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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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레스타인에게 자유를! 팔레스타인에게 자유를! 팔레스타인에게 자유를! 팔레스타인에게 자유를! Stop the genoc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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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단하라고 그렇게 많은 목소리를 외치는데도 이렇게 버젓이 포란듯이 지속되는 이런 인종청소는, 이런 집단학살은 인류 역사 이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도 이렇게 다시 한번 나섰습니다. 인류 역사에 전무후무할 정도의 이 잔인하고 끔찍한 집단학살을 지금 당장 중단시켜야 합니다. 집단학살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무엇이든 방안을 함께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135일 동안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이 벌인 작전의 목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을 응징하고 섬멸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사망한 3만 명 가운데 압도적 다수가 민간인입니다. 특히 어린이가 거의 절반입니다. 10살도 채 되지 않은 그런 어린이들이 모든 걸 다 떠나서 이 전쟁에 무슨 책임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 수많은 무고한 생명들을 죽인다는 건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의 잘못이 그 다음의 잘못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또한 10월 7일 그 사건이 있기 전에 과연 무슨 일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스라엘이 버려왔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니,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967년 이후로
가자지구와 서안지구를 군사적으로 점령해 왔습니다. 군사적으로 점령했다는 뜻은 이런 겁니다. 그 땅에 각각 200만이 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 지역을 군사적으로 점령하면서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는 어떤 기본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겐 투표권도 없었고 이스라엘 시민들에게 적용되는 기본적인 인권들이 전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군사적으로 점령한 그 땅에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거주지를 파괴하고 고의적으로 파괴하고 대신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착촌을 점령촌을 건설해 나갔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전쟁 범죄입니다. 특히 국제적으로 전쟁 범죄를 규율하는 제네바 협약, 아무리 심각한 전쟁 상황에서도 이를테면 포로들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심각한 전쟁 상황에서도 준수되어야 한다고 국제사회가 믿고 있는 그 제네바 협약에서 명백히 금지하고 있는 전쟁 범죄입니다. 군사적으로 점령한 땅에서 기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 군사적으로 점령한 땅에 자기네 주민들을 새롭게 이주시키는 것, 그것은 명백한 전쟁 범죄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 범죄를 이스라엘은 지난 50년 동안 자행해왔습니다. 그건 이런 것입니다. 이 울산 땅에 어떤 침략자들이 들어와서 50년 이상을 지배하면서 울산에 있는 우리의 주거지를 하나씩 둘씩 부숴가면서 대신 그 침략자들의 거주지를 꾸준히 늘려왔다고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지속적인 전쟁 범죄의 연장선에 바로 지금의 가자 학살이 있습니다. 그동안 슬로우 모션으로 진행해왔던 인종청소를 이번 참에 135일이라는 어쩌면 짧다면 짧은 그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전쟁을 즉각 중단하라고 휴전하라고 요구할 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전쟁 그 자체를 중단하라고 철수하라고 팔레스타인의 해방을 보장하라고 또한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한국의 무기 수출을 지금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울산에 살고 있는 우리가 잊지 말고 함께 주장하고 요구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가자지구 학살이 벌어지고 있는 바로 건너편 서안지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팔레스타인 거주지 파괴와 점령촌 확대가 더 빠른 속도로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팔레스타인 거주지를 파괴하는 그 포크레인이 어느 회사 것인지 아십니까? 그 포크레인에는 버젓이 영어로 HYUNTAI 선명하게 박혀 있습니다. 서안지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주거지 파괴에 관한 사진들이 나올 때마다 거의 어김없이 그 현대 마크가 박힌 포크레인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미 이 문제는 여러 차례 문제가 제기됐고 현대건설기계의 강력